불교조이종협의회 신년한해법회를 총본산인 백봉사 대법당에서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불사자비 허선한가 상리 소수 공덕해 해양 삼처 시원 시사관세계 남성부조 동양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년 12년 릴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설 오량 대사관법인 한국불교조계종예비에서 홍행하는 신년하례법회 애원하던 금차동찬지극지정성 기도바른제자 각각들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먼진 사부대중 등 2천만 불교도 각각 등 오체 항몽 제불보살 가피지 묘력 삼하외도 불문기 불일경이 법륜상전음 궁극계하는 안시 국가의 안전기원 소승지에 대해 동영발지도 우려강요강각 현지의 우순풍조미 날락 불공덕 홍명근차 경수미공 요신정례 원제열의 불안관찰 비심섭수 실사총무원장 등 최장소별성근정장 제불제전 손요일체 신신공덕 어정장의총무원장 세외사부대종 원계성치 원몽심중 금명종시 흑견시방불생정불리 백묘총지총선쟁집 원불보현행원집득실득원만 제법이시복해이염 공미래제장음북계 원불요시유원제불명훈가피지력 연우원항사북계 무량불자등동유화장장음해 동이보리대도량 상봉아음불보살 항몽제벌대광명 소멸무량중지장 백등무량대지해 돈성무상재정각 황도법계제중생 이보제불막대지연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 마반야바라밀 남모스가모니불 남모스가모니불 남모시아본소 스가모니불 상계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의 불기 2561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탄신의 뜻을 헤아려 생로병사의 대사를 해결하고 해탈의 문을 여신 거룩하고 자비로운 뜻을 기리고자 종단 대덕 큰스님과 한국불교조계종의 사부대중이 모여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자애하시고 인치의 가장 높으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 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며 생로병사의 윤회고를 벗어나 생사의 고통을 초달케 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는 이 대법회가 온만히 해양할 수 있기를 바란하옵니다. 특히 오늘의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할례법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예법한 법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하옵니다. 거룩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의 발언하는 모든 소원이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달아 이 민족과 세계가 하나 되어 끝내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로운 세상을 열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 불. 경려사 춘풍이 불어 봄서식 넘어 불법을 펼치신 부처님이 오신 날에 이 일을 다시금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선이 우리 부처님 불자들의 가슴에 불심에 가득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불교조정협의회 할례법회에 총원장 스님께서 평생 가꾸고 염원해 왔던 불법 홍보가 오늘 이후로 저절로 슬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 발언합니다. 승천대사께서 쓰신 신신명에 천머리에 지도문한 위협간단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다만 이것저것 분별력 가지고 가리는 것을 고집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가린다는 말은 분별심을 가지게 되고 모든 뜻을 자기 생각대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분별로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분별이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하고 사회와 사회를 경력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분쟁으로 몰고 있습니다. 불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을 가르고 못난 것과 찬란한 것을 따지고 있고 얻고 하는 것에 무게를 주어 견주어 보고 높고 낮음을 분별하는 행위를 그만 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한 대법회와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에 조속을 다지는 이 의미 있는 법석의 인연으로 참다운 이 사회를 지탱할 화합과 평화, 참다운 지혜가 솟구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시작하는 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화합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국불교중흥의 깃대를 높이 세우고 발전해가면서 세우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의 인연공도로 많은 불자들의 소구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발언 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우주의 실상을 관하고 사성제 법문으로 초전법륜을 굴리시니 이 법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오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오 내가 만든 것도 더욱 아닙니다. 이 법은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본 것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법을 글자 그대로 보면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말인데 이 말에 집착하면 살아가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상관이 없으면서도 서로 마주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 참 불자가 되고 자비 불자가 되자고 감히 권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단불교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종도님들과 사부대중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 모두가 우리라는 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새로운 불국토를 이루어냅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종단 총무원장 큰스님과 종도스님들과 오늘 신년 할례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장 여러 불자님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비상하는 정유년 한 해는 힘차게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나라 안전기호 및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할애법회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종무원장님 그리고 임원진 각 사함 종도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다종교 다문화의 충돌과 갈등 속에 신심이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교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불자들에 의해 성단이 평가받는 작금의 현실, 지식을 제가 불자에 의존 구걸하는 등 한국 불교 미래가 암울한 이때에 근본 대봉 종정 대행예하 총무원장님과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한국 불교 조계종 신년 날에 대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한 일이요 한국 불교 조계종 협의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정유년 한 해에 담아난 이는 장애의 부운이 높아질 것이고 베풀자는 오늘의 하택을 벗어나는 길을 열 것이니 지우친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변처불봉 현현한 가운데에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진 사부 대중들의 가정과 한의와 행복이 깃들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종단 사단불교 한국불교조계종 협의회의 정유년 신년 할애법회 바쁘심에도 엉금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대덕 큰 스님들과 종도 여러 스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아백의 총무부장이라는 대임을 맡겨주신 총무원장님 그리고 큰 스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종도 스님들이 화합과 도제 양성의 기반을 두고 우리 모두의 한국불교 조계종이 대한민국의 종교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는 총무부장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 본종단 종도 스님들께 부담만 드리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과거의 실체에서 벗어나서 종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뜻이 있고 내용이 알찬 부장의 각 교구원을 정립하여 종도를 먼저 생각하는 화합된 종단을 만들고 실천하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종도 여러 스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임원진이 되겠습니다. 대덕 큰 스님들과 종도 스님 여러분께서 고견과 밝은 지혜로 격려하여 주시고 종단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유년 한 해도 대덕 큰 스님들과 종도 스님들의 법체 강령하심과 사엄의 중창불세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불과하고 원근 각처에서 오늘 빛내주시기 위하여 여러 고승 대덕 큰 스님들과 사부 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큰 법석을 마련하신 총무원장님 그리고 여러 대덕 큰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고승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사부 대중 앞에 서서 인사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에는 경제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나라의 안정과 인류의 평화 위하여 정화되고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소승은 종단 소속인 사 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충남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작년에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토지가 10,000평과 건물 300평 및 3층 규모와 자연경관과 뛰어난 충남 교육기관으로서 스님들의 안거와 교육도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고귀한 밝은 지혜로 격려하여 주시고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인하여 불자 여러분의 간에 부처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법석을 빛내주신 여러 큰 스님들과 사부 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 말씀을 거듭할까 합니다. 협의회 충북교구장이신 무상 스님께서 안 오셔서 인사말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지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신년 할애법회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총무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대덕 큰스님들 앞에서 격려사를 가름하니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불교 조계종 종단의 신년 할애법회에 불교 중흥과 호국 안민을 위해 정법을 수호하고 아울러 부처님 국토 건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국운융창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며 대덕 큰스님들의 유지와 호국불교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한국 역사는 아시다시피 불교의 역사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민족의 혼을 일깨우며 구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여왔음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큰 스님들과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대봉 총부원장님을 비롯하여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단결로서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비상하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종단의 발전과 원흉 화합의 장으로 신년 할애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1년 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충북교구원장 무상합장 대독하학. 중세 영경
신의 같으시며 의지도 없고 차별도 없지만 모든 중생들의 뜻에 따라 부처님의 빛과 형상을 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의 할애법회를 맞이하여 한국불교 종교 중에 종교스님 종단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랍니다. 본 한국불교 종교 중은 종단의 종단 발전과 봉사 활동의 실천 율전 종단에서 성종해왔습니다. 소승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운영에 대하여 막중한 수임을 해왔고 소승은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잘 파악하고 생활불교 대중풍기에 힘을 쏟아 이 시대를 주도해왔습니다. 한국불교종교종은 중심에 종단이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종단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들여다보고 변화를 시작해야만 서로가 이해 속에서 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불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자기 희생을 통해 나눔과 대화의 소통이 어려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종단 발전의 안녕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종단은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의 대중포기에 힘을 쏟아 한국불교의 중심에 종단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종단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종도들이 합이 되지 않고 승법과 승려의 관계가 돼서 오는 분이 종도가 너무 많습니다. 본 종단에서는 한국불교 종교종 승리법을 강력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종도님께서는 종원종법을 준수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승리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불교 종교종 이 소유경쟁이 금강경하고 법화경입니다. 우리는 소유경쟁에 관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며 그 승리법을 지키고 그 지위에 맞게 행위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승리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50세, 60세에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종원종법을 더욱 준수하고 출가로부터 그 성실하며 실천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납을 무시하고 있는 자에게 위계 질서와 확실하게 질서를 이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스님들에게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종단의 명예에 혐의 되지 않도록 종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자,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동참해주신 우리 종도님께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부처님의 가호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